자, 평상시 본인이 하던 스타일로 목을 좀 풀어주세요. 자, 목은 틈틈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을 한번 터득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골고루, 골고루. 자, 호흡을 천천히 깊게. 충분히 풀었다면 파스 모타나사나. 눈을 감아서 내적 집중과 함께 해보고요. 호흡은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먼저 비워보세요. 내쉴 때마다 우드야나반다. 복부를 척추 가까이, 요추 가까이, 흉추 가까이. 여유가 있다면 아쉬니 무드라도 함께 꼬리뼈 안쪽 항문 기분 좋게 기분 좋을 만큼만
자, 이마로 정강이를 눌러보고 정강이로 이마를 받쳐보세요. 아드나 차크라, 미간을 넓게 펼치고 뇌 중심부를 이완시킨 다음 정수리까지 열어보고요. 그리고 목은 항상 편안하게 부드럽게 바르게. 반다아사나 돌아오고, 자, 반반 자세, 양발 오른쪽으로. 우선 오른발을 포인 발목 골반 가까이, 왼쪽 정강이를 매트 앞선과 나란하게, 그리고 오른쪽 골반을 뒤로 잡아 빼서 골반을 교정한 다음 우르두바스타. 자, 눈을 감고 내적 집중을 하면서 프라나야마를 마음껏 해보세요. 내쉴 때는 우디아나 반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비워보고, 마실 때는 우르두바 반다, 흉곽 전체를 확장시켜 끌어올림을 유지해보세요. 권장, 추천, 소환 많더라도 깊고 크게, 목소리, 호흡을 통해 기도를 정화시켜 가슴 부위를 마스터, 통달해보세요. 자신의 무게중심은 오른쪽 좌골 안쪽으로 지면 가까이. 자, 숙련자 윗팔뚝 안쪽을 귀뒤 측두근에 붙여보고, 정확하게 가슴 중심부를 앞으로 위로 바깥쪽 연 다음 손목 안쪽 의식하며 손바닥까지 평평하게. 자, 몸 구석구석 풀어주는 사이드 밴딩 준비. 팔꿈치 구부려 손바닥 뒤통수를 받친다.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자극을 떼어놓고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기울여보세요. 천천히. 자, 왼무릎으로 아래쪽 지면을 받쳐주고 왼쪽 늑골한 쪽을 펼치고, 펼친 상태에서 말아 올리고, 오른쪽 늑골 안쪽은 조인 상태에서 말아 넣기까지. 자,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발목 가까이 지면 닿을락 말라. 왼쪽 팔꿈치는 뒤쪽으로 멀리. 자, 골반 내전, 오른쪽 넓적다리근을 안으로 말아 넣고, 골반 외전, 왼쪽 넓적다리 바깥을 바깥쪽으로 펼쳐보세요. 그리고 꼬리뼈부터 척추 마디마디 전체 움직임까지. 자, 중심 잡고 토대 중심부의 힘과 함께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우르두바스타, 척추 마디마디 자유롭게 세분화시키면서 분절. 자, 프라나야마 셋, 조금 더 온전히. 둘, 하나. 냐냐무드라, 편안하게 손등을 무릎 위에.
반반 자세, 양발을 왼쪽으로. 자, 왼발 포인, 발목 골반 가까이. 오른쪽에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놓고. 자, 왼쪽 골반 교정해 봅시다. 살짝 뒤로. 내전과 외전을 조화롭게요. 그리고 비스칸으로 깍지 끼면서 우르두바스타. 다시 프라나야마로. 폐호흡과 함께 피부호흡, 모공을 활짝 열어놓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보세요. 우선 정화법 잘 비워보고 내쉴 때마다 우디아나반다, 숙련자는 아슈위니 무드라까지. 자세에 여유가 있다면 강압법, 마실 때마다 우르두바반다, 흉곽 전체를, 열두쌍의 늑골 전체를 확장시키고 끌어올림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호흡의 핵심, 횡경막 넓고 깊게,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하게요. 자, 근육을 결대로 자유롭게. 자, 정렬 교정, 뼈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요. 자,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 몰입하면서 사이드 밴딩 준비하고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접근해 보세요. 왼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자, 숙련자 왼쪽 팔꿈치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발목 가까이 치면 닿을랑 말라.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 뒤쪽으로 멀리. 자, 오른쪽 늑골 안쪽의 움직임과 왼쪽 늑골의 안쪽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해요. 자, 중심 잡고 토대 중심부의 힘과 함께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우르두바 하스타. 견갑골 안쪽까지 펼쳐보세요. 자, 프라나야마 온전히 셋. 둘. 하나, 갸냐 무드라로. 척추 편안하게. 자, 우파 코나사나. 평상시 본인이 하던 스타일로 바따 코나사나. 깊은 호흡과 함께 보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 몸을 깊게 풀어봅시다.
잘란다라 반다. 우디아나 반다. 물라 반다. 아슈이니 무드라. 사졸리 바즈롤리 무드라. 그리고 겨드랑이 반다까지 심도 있게.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모든 것을 리드미컬하게 해요. 호흡과 함께 이루어지는 척추, 몸의 움직임을 즐겨보세요. 숙련자는 바타코나아사나에서 칸다아사나의 정렬법까지 발목 관절 안쪽 깊게. 이제 나름대로 최종 자세 바타코나아사나. 돌아오고 척추 세우고 자 차근차근 마라드바자아사나 B 먼저 오른쪽으로 반반 자세에서 자 왼발 위로 자 왼팔 뒤로 왼손 왼발을 잡아보고 양무릎 수평 어깨 넓이 자 쉽게 오른손바닥으로 왼무릎을 눌러주며 가슴골의 왼쪽으로 파리브리타 척추를 회전시켜보세요. 자,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골반을 뒤쪽 지면으로 끌어낮추면서 골반 교정과 함께 왼쪽 멀리 다시 정압법 잘 비워보고 내쉴 때마다 우디아나 반다 잘 비웠다면 마실 때마다 우르두바 반다도 함께 보고 자, 측면 잘란다라 반다까지 목 근육까지 아주 부드럽게 자, 배꼽 아랫부분은 정면을 향해 부동을 유지하며 배꼽 윗부분 왼쪽으로 멀리 왼손으로 왼발을 위에서 아래로 조금 더 섬세하게 오른쪽 골반을 교정해 놓고 자세 여유가 있다면 마라드바자사나 B 최종 자세 오른손 등을 왼무릎 아래 눌러놓고 왼쪽 팔꿈치를 몸에서 대는 다음 고개를 오른쪽 어깨 너머로 멀리 손목 관절까지 깊게 풀어보세요. 자신의 어깨가 앞뒤로 일직선이 되면 가슴이 90도가 열리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 멀리 무게중심은 오른쪽 골반 안쪽으로 척추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살짝 오른쪽 끌어낮추면서 자세 심도 있게 프라나야마 셋 둘 하나 자 오른손 풀어주고 오른손 오른쪽 무릎 위에 자 사이드 밴딩 준비하고 자신의 오른무릎 안쪽 자극 괜찮다면 오른발을 플렉션 잡아당긴다 자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천천히 오른쪽 아랫팔뚝 오른쪽 정강이 엎치며 숙련자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팔꿈치를 발목앞 지면까지 자 그러면서 가슴 열고 왼쪽 어깨와 견갑골 뒤로 열어가며 왼무릎, 왼발 위에서 아래쪽으로요. 그리고 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깊게 이완됨을 유지해보세요. 나라나 집중 명상 디아나 분리주시 명상 사마띠 부동 명상을 통해서 초월까지
지그시키 피케. 자, 숙련자는 오른쪽 발목 안쪽에 힘을 주고 발가락을 바짝 정강이로 당긴 다음 발가락을 지면에서 1cm까지 띄우는 움직임을 통해서 골반 안쪽을 아주 섬세하게 해요. 자, 프라나야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떼어놓고 바라보며 마시며 오른손 힘을 좀 돌아오고 내쉬며 기아냐무드라. 요가 단다아사나. 자, 오른발 포인. 자, 왼쪽 발등 발목 기기 까지 잡고. 자, 왼쪽 기울이고 오른쪽으로 열어가면서 비틀어가면서 1단계 유지. 이 자극을 주의 깊게 의식해 보세요. 자, 무릎 바깥쪽 자극은 주의하고 골반 안쪽 자극을 유도하면서요. 골반 안쪽이 문꼬리를 돌렸을 때 언락되듯이 골반을 안쪽을 외전시키고 왼쪽 골반 안쪽은 내전시켜 보세요. 그리고 척추를 길게 옆구리가 팽팽하게. 우선 뒤꿈치 배꼽에서 가슴 가까이. 자, 1단계에서 계속 유지하거나 자극 의식하면 2단계 오른 무릎 펴주고 오른쪽 뒤꿈치 지면을 받치며 좀 더 깊게. 자, 뒤꿈치 가슴에서 왼쪽 겨드랑이 가까이요. 자, 왼쪽 넓더들이 바깥쪽 전체로 지면을 받치고 왼쪽 정강이가 거의 수직에 가깝도록. 지금은 발목은 칸다아사나의 정렬법. 자, 3단계 오른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무릎 위에 발목을 올려놓고요. 자, 가볍게 비틀어 보세요. 아르다 마첸드라사나의 기법을 활용해 보고. 그리고 숙련자는 팔을 뻗어서 오른 발가락을 잡아당기고 계속 호흡하면서 뒤꿈치가 겨드랑이 가까이요. 자, 이제 한번 회전시켜보고 핵심 정강이 너머로. 그리고 우선 무릎을 어깨 넓이 90도에서 조절해보고. 자, 손가락 구부려 맞잡아도 좋고 손목 잡고 팔꿈치 펴주고요. 자, 이제 발목 관절에 힘을 주며 발바닥을 수평으로 만들어보세요. 고개는 왼쪽 멀리. 그리고 뿌라나야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무릎 관절 주의하면서 요가 수행자의 버팀모 지지대 자세 요가 단다아사나. 골반도 풀어주고 척추도 각성시키고 어깨도 자유롭게 종합아사나예요. 네, 숙련자는 최종 자세. 자, 180도 열어보세요. 자, 프라나야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심스럽게 풀어주고 우파코나 사마디. 차근차근 반대쪽으로. 자, 반반 자세 양발 왼쪽으로. 우선 마라드바 자세나 비 쉽게 눈으로 무릎의 간격 위치 확인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손바닥으로 무릎 안쪽 받치면서 오른쪽으로 멀리.
자연스럽게 깊어진 호흡과 함께 열린 가슴을 즐겨보세요. 자, 지금은 오감을 잠시 나의 몸 바깥으로 확장시켜 보고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시각화를 해보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자신의 지금의 공기, 향기와 맛을 음미해보고요. 혀뿌리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섬세한 촉감, 나의 피부를 스치는 에너지 흐름, 프라나바유. 준비됐다면 좀 더 깊게 마라드바사나 비 손목 안쪽까지 깊게 풀어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열어가면서 척추를 왼쪽으로 수지. 골반 안쪽으로 수평으로 맞춘 다음 어깨를 앞뒤로 일직선으로요. 가슴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턱은 아주 섬세하게 왼쪽으로 멀리. 자, 몸의 움직임과 의식을 자유롭게 확장시켜 보세요. 각각 자유롭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요. 자, 프라나야마 셋. 둘, 하나, 사이드 밴딩 준비하고 왼발 포인트는 플렉션, 자기 맞춰서 그리고 부드럽게 왼쪽으로. 자, 묵타 반다의 정렬법, 무릎을, 발을, 골반을 아래쪽 지면으로. 부드럽게 오른쪽 가슴을, 어깨를, 견갑골을 뒤로 뒤집어가면서. 자, 왼쪽 아래 팔뚝, 왼쪽 정강이옆 지면, 숙련자는 팔꿈치, 발목 앞 지면에 밀착시키면서 겨드랑이 반다까지. 자, 숙련자 왼쪽 발목 안쪽에 힘을 주고 오른 무릎 안쪽을 눌러주면서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바짝 당긴 다음 발가락을 지면에서 1cm까지 들어 올리려고 해보세요. 왼쪽 골반 안쪽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프라나야마 막힘없이 거침없이 자유롭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오고 갸냐 무드라, 아즈나 차크라 각성, 제3의 눈, 의식의 눈, 지혜의 눈. 자, 이제 통찰과 함께 1단계 요가 단다사나. 자신의 체중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팔의 힘 의식하고 자극 주의 깊게. 오른쪽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 전체로 받치고 골반 안쪽이 열릴 수 있도록요. 자, 문고리를 돌리듯이 언락시켜 보세요. 자, 2단계 좀 더 섬세하면서 깊게.
3단계 왼무릎 구부러 세워서 비틀기 방법을 써보고 준비가 됐다면 회전시켜서 우선 기본 요가 단다아사나 우선 어깨 넓이 90도로 돌려 보고요. 이때는 발목에 힘을 주며 발바닥 수평으로 물라반다 성결표 써보세요. 접근은 칸다, 완성은 물라반다. 발목 관절까지 기민하게. 팔꿈치 펴보고 가슴 열고. 네, 숙련자 이제 최두 자세 180도 이제 열어버려. 자, 프라나야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주며 우파코나 사마디. 부동초월. 초월이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자, 우파 파반묵타 그리고 단다사나 파스무타나사나. 다시 처음으로. 자, 하타요가 수련자, 숙련자는 안타라반다까지 내밀하게요. 물라다라 차크라 쿤달리니 각성 유도를 위한 안타라반다. 단순하게 내전근 활성화. 우선 이마로 정강이를 눌러서 아즈나 차크라 각성. 의식의 눈, 마음의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흐름을 탈 수 있도록요. 자, 숙련자 무릎과 지면 반다. 온전히 뻗어보세요.